토마토 케첩 해줘? 토마토 케첩? 다 먹어야지. 새우야, 새우. 새우 고기 골라 먹어. 아, 빵도 맛있다. 응. 골라서 먹어. 응. 이제 좋아하는 맛이지. 응. 야채도 없어. 거의 없어, 야채가. 야채를 잘 먹어야지. 야, 이거 치즈. 지옥이. 이게 말이야. 있잖아. 아니, 여기 치즈. 치즈. 여기 있잖아. 치즈, 치즈. 앞에 계란 노른자 같지? 아니잖아. 노란 거는 체다 치즈. 치즈야 노란 거가? 어, 체다 치즈. 아빠 이거 새우 들어갔어. 어? 아 이건 새우. 새우가 이렇게 동그랗게 어떻게 맛있게 맛있어. 응, 여기다 찢어 먹고 찍어. 이건 새우 튀김 같은 맛이고. 아니야, 어묵 맛도 나잖아. 이거 이거는 어묵 맛이야? 그건 뭐야? 이거 아니 이거는 이건 치킨 어묵. 이거 너무 매워. 매운 거 먹지 마. 이거 새우 튀김이야. 아 맵구나. 이것도 맵다고? 뭐가? 아빠로 있는 이거는 아니 이것도 맵대. 이것도 맵다는데? 팔을 꽉 잡는데? 내가 말하는데 끝맛이 살짝 나. 끝맛이. 아, 그치. 끝맛이 아주 살짝 매운 것들. 이거 괜찮아? 이거는 플러스 파는 치킨 같다. 맛있어. 우리 저번에 샀던 거. 이게 더 매운데? 이거보다 이게 더 매운데? 아까 그거 내가 먹은 거야. 그게 이거는 우리보다 아, 애들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먹어볼까? 뭘? 좋대. 아니야 진짜 매웠어. 안 매운 거야 이거는? 라면 같아 라면. 파인애플 배율 잘했다. 왜? 한쪽으로 안 돌려서? 아니 이렇게 차근차근 먹고 들어오다가 고기랑 이런 게 아주 살짝 느끼해질 수가 있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파인애플 딱 끝부분 먹으면서 파인애플을 딱 먹으니까 입이 그래서 끝에 그래서 이 파인애플 끝에 뒀나 봐.
안 그러면 다음부터 피자 안 먹어. 나 밥떡은 바나나 먹으니까 식 걱정이 됐다. 나 이거 잡아줘. 치즈가 좀 굳었다.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맛있어? 오, 먹을 줄 아네. 누나 이런 것도 안 먹어. 누나는 까르보나라. 넌 빨간색이야? 콜라. 콜라? 콜라 당첨. 예!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 왜 아빠 이것도 나 다 못 먹게 진짜 먹고 다 못 먹게 답이었는데 나 하나도 봐도 나 이거 먹어버리는 거 나도 뭐 슈핑 나무 맛이야. 넌 그거 먹으려고 피자 먹니? 야 이럴 줄 알고 이거 시킨 거야. 그거 안 시켜야지. 아빠 피자라도 자 거기 안 시켰으면 얘가 피자를 안 먹고 이걸 먹었겠지. 없으면 없는 대로 저걸 먹었어. 아빠 근데 왜 이건 빵이 뭐가 되지? 먹물 이런 거야. 이렇게 이 정도 먹물빵이야? 가만 있어 이러고 가만 있어. 응. 먹어보겠습니다 해봐. 제가 먹어. 아빠 이거 먹물빵이야? 아니, 파스타 소스에다 찍어 먹고 찍어 먹었어. 방금 찍어 갖고 보여준 거야. 멋진데? 먹물빵이야? 그냥 고기만 만드는데. 아빠 고기만 남아. 고기가 먹어. 빵이 되게 건강한 맛이다. 아빠 이거 먹어봐.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먹물빵이래. 어? 먹물빵. 국물. 국물빵이지. 국물이 흥미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먹물빵도 있잖아. 먹물. 기본 석쇠 도 기본 석쇠가 아니고 기본 석쇠. 석쇠가 뭐야? 석쇠가 기본 석쇠. 발음이 그럴 수도 있지.